인간은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을 모두 먹는 잡식 동물이죠. 인류 역사상 인간의 식습관은 영양가 측면에서 더 많은 열량,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에게는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 두 가지 모두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죠. 식물성 식품은 생명 유지 차원이라면 동물성 식품은 생존을 넘어서 건강과 행복을 주는 역할이라고 할까요? 농업사회에서 동물성 식품은 그 양이 현저히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 이유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동물성 식품이 식물성 식품보다 더 좋은 단백질 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주요한 동물성 식품으로 돼지를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돼지를 농가에 딸린 우리에 넣고 집안의 음식 쓰레기를 먹임으로써 손쉬운 동물성 식품의 단백질 원으로 활용했죠. 유선의 발달로 큰 저장소가 있는 소나 양, 염소와 같은 반추동물과 달리 돼지는 젖을 저장할 저장소가 없어서 돼지젖은 인간에게 활용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한국, 일본, 중국인 성인들 중약5% 이하만이 락토우스를 흡수할 수가 있어서 중국 요리에는 우유를 사용한 음식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우유를 통한 단백질 대신 콩을 원료로 하는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 동물성 단백질인 야생동물이나 곤충으로 대체하여 부족한 단백질을 얻으려는 식문화가 발전되어 왔죠. 반면에 미국과 유럽인들은 동물성 식품의 많은 부분을 우유와 유제품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과거 주로 농경민이거나 야생동물 채집자들인 중국인들에게 개, 뱀, 토끼, 쥐, 곤충은 주요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박쥐는 수십만에서 수백만 마리가 무리지어 생활하죠. 이런 환경은 바이러스가 무리 안에 고르게 퍼질 수 있는 좋은 조건에 해당합니다. 한 마리의 박쥐가 바이러스를 보유하면 무리 전체가 올문디 날아다니며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죠. 박쥐의 종이 다양해 기생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라고 하는군요. 박쥐가 유독 인간에게 많은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이유는 포유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쥐는 인간과 같은 종이기 때문에 종간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1990년대 들어 박쥐가 인간에게 옮긴 바이러스가 많아진 이유를 서식지 파괴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산림이 줄고 습지 등이 사라지면서 박쥐는 인간의 농장으로 건너와 먹이를 찾고 배설물을 남기고 이 배설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이나 다른 포유류와 접촉하면서 전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 거죠. 사스와 메르스의 원래 원천은 박쥐이며 사양 고양이와 낙타가 박쥐와 인간 사이의 중간 숙주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었죠. 연구진들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에 대한 생물 정보학적 분석을 통해 이번 바이러스가 뱀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최근 우한 폐렴의 진원지인 중국의 화난 수산 도매 시장에서 팔린 야생동물에서 바이러스가 촉발됐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박쥐를 먹은 중국산 뱀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 코드가 뱀에서 사용되는 것과 가장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한 거죠. 뱀은 야생에서 박쥐를 사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산시장에서 식재료로 뱀이 팔려나가면서 사람에게 전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박쥐를 먹어서 전염되었다기보다 뱀을 통한 감염을 추정하고 있는 거죠. 정작 다양한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고 있는 박쥐는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박쥐 몸속에는 130여 종의 다양한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중약 60여 종의 바이러스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람에게 전파돼 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동물이 바로 박쥐인 셈이죠. 박쥐는 하늘을 날때
체온이 40도까지 상승한대요. 이처럼 높은 온도에서는 바이러스가 잘 자라지 못하게 되는데요. 포유동물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인터페론이란 단백질을 만드는데 박쥐는 평상시에도 항상 일정한 수준의 인터페론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바이러스를 보유한 박쥐가 먹다가 남긴 과일을 먹거나 박쥐의 분변에 노출이 되거나 혹은 박쥐 자체를 잡아먹으면 바이러스가 다른 동물로 전파되겠죠.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동물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새로운 병으로 확산되어 바로 우한폐렴 같은 전염병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박쥐. 하지만 박쥐는 모기와 나방 같은 해충을 없애고 꽃가루를 옮기는 유익한 역할도 수행한다고 하는군요. 과거와 달리 이제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 가능한 시대. 바이러스의 온상인 박쥐나 쥐와 같은 설치류, 야생동물에 대한 식용 문화는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인류 건강을 위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